뚜껑에 붙여도 되고 사이드에 붙여도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또 넌스틱이라서 설거지도 굉장히 편하다고 해요. 자, 안녕하세요. 환희 주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빙 유튜버 호박네 하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 이제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콜라보 네. 커머스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약간 장비 쓰는 맛에 방송하기 때문에. 네. 자, 오늘 가져온 제품이 뭐죠? 저는 오늘 장민호가 선택한 아이 마그넷 주방용품입니다. 이게 조리도구 세트일 뿐만 아니라 이게 멀티팬 세트고요. 이거는 스티머가 가능한 디펜 세트예요. 이거는 양수팬이거든요. 주방도구 쓰실 때 그냥 여기다 막 두다가 지저분해지고 또 여기 누르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또 안전하게 주방 요리할 수 있는 이 아이 마그넷 장민호의 아이 마그넷 준비했습니다. 신기하죠? 아, 확실히 요리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리를 하다 보면은 볶아요. 아, 볶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놓고 딴 데 가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기대둔단 말이에요. 일어나가요. 그럼 이제 가스레인지를 쓰게 되면은 인덕션은 좀 괜찮아요. 가스레인지 쓰면 이게 열기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잡았을 때 아, 뜨거워! 이러거든요. 뜨거 여기에 넣으면은 뭔가 비위생적이고 아니면 접시를 하나 동원해야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뚜껑 닫고도 뚜껑 닫고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주 강력한 자석이 있어서 이게 특허 받으셨다고 해요. 디자인도 특허 받고 기술도 특허 받아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자석 아이 마그넷 상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수펜 또 편수펜 그리고 이게 스티머까지 되는 스티머 디펜까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늘 또 맛있는 요리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오늘의 요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요리는 토마토 스파게티하고 그리고 훈제 오리찜이에요. 저번에 제가 오리 브랜드를 했었거든요. 그때 다량으로 받은 오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브랜디드 제품이지만 보니까 이거 오늘 이제 너무 더운데 보양식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는 자연강장제보다 그렇죠. 더 좋다고 하고 오리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 오늘은 여러분의 보양을 책임질 맛있는 요리를 이 아이 마그넷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스티머부터 먼저 써볼까요? 네. 스티머가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이렇게 디펜인데 프라이팬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304 스테인리스 채반이 들어있어서 브로콜리 삶을 때도 쓸 수 있고 계란 삶을 때 언제든 삶을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편백찜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대나무찜이거든요. 대나무 용기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딱 맞게 세팅해서 올릴 수 있어요. 저는 대나무찜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스테인리스를 쓰게 되죠. 그러면은 찌면서 수증기 위에 응결이 돼요.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막 만드는 요리는 상관이 없는데 가끔 예민한 요리들이 있어요. 샤오롱바오 같은 거 그런 것 때는 대나무를 고수하게 됩니다. 이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이즈도 큼지막해가지고 저 어제 이거 바닥까지 해먹었거든요. 커다란 바닥까지 두 개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라서 한 2, 3인, 4, 5인까지도 가능하게 찜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리를 해볼게요. 예.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제가 어제 이렇게 가재를 넣어가지고 쪄먹었거든요. 한 15분 정도 삶아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저는 롯데마트에 사가지고 29,800원에 가재를 집에서 쪄먹었습니다. 자, 오늘 사용되는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약간 특징 설명 주시겠어요? 네, 이번 이 프라이팬 자체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방도구 요리를 이렇게 막 아무데나 놓고 여기다 놓고 하다가 지저분해지고 치우기 어려운데 이게 주방 요리하면서도 가볍게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깨끗하게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알루미늄 코팅 알루미늄인데요. 3중 레이어예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2.8mm 이 사이즈가 2.8mm
제품이라서 굉장히 두껍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넌스틱이고 해가지고 요리를 좀 빠르게 기름 많이 안 쓰고도 잘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데 이게 중금속 PFOA 유해 성분들이 불검출됐다고 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멀티팬인데요. 이렇게 보통 한쪽으로 돼 있으면 편수로 돼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돼 있어서 이게 편하게 쓸 수가 있고 또 특징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볼록 오목 보록해 돼 있어요. 홀이 있어서 물 빼야 될 때 아니면 여기다 옮겨야 될 때 이렇게 옮기기 아주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리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조리도구를 써봐야죠. 써봐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스팀. 네, 스티머 있는 거. 대나무 찜기여서 그런가. 대나무. 아, 제가 개인적으로 대나무를 좋아해요. 좀. 요번에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찍고 있는데 네. 아 이게 대나무나 이게 나무류를 좋아해서 이게 친환경적이라서 저는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무엇보다 좋은 게 이렇게 놓다 보면 뭐 저야 그냥 깔끔하게 하니까 괜찮은데 집에 있는 다른 식구들 할 때 막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하다가 여기에 파스타 소스 묻힌 거 싱크대 놓고 지저분해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 올려도 하면은 깔끔하게 이 싱크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색깔도 지금 제가 옐로우만 보여드렸는데 요 색깔 아 그린인데 옐로우 색깔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으니까 이 사이트 가셔가지고 보시면 우드 그리고 실리콘의 옐로우 그리고 요거는 조금 나는 조금 그린 한 색이 좋아 하면 요 색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열에 안전한 조리 도구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놓아도 크게 유해성이 없어요. 유해성도 없을 뿐더러 손상되지 않아서 이게 그냥 여기 올려놔도 편안하게 안전하지만 여기 닿아도 꽤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20cm 양수 냄비 세트예요. 요거랑 요 네 가지 조리 도구가 같이 가는데요. 이렇게 조리 도구는 네 가지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서 이 세트가 원래는 127,000원인데 지금 69,000원에 46% 할인해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멀티펜 세트, 이 멀티펜 세트는 조금 더 사이즈가 커요. 24cm인데요. 24cm고 이 세트로 해가지고 137,000원 되는데 75,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요리를 시작할게요. 아 지금 오디오가 좀 꼬여가지고 예. 자 일단 스티머니까 불을 켤게요 여기다. 네. 물을 받아놨습니다. 네 물을 받아놨고요. 일단 끓어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이 끓어오르잖아요. 여기다 파스타를 넣어요. 삶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채반으로 걸러내도 되고 네. 아 어차피 손으로 걸러내도 그쵸, 되고 채반을 밑에다 깔아놓으면 네, 깔아놓으면 되겠죠. 네. 물이 좀 얕은 감인데 물이 나겠네요. 채반이 약간 밑에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파스타처럼 삶아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물을 더 넣어야 되고 아니면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놔도 되고 저 어제 이걸로 계란 삶았는데 잘 삶아지더라고요. 다 안 담겨도 잘 삶아집니다. 계속 울려요. 많이 울려요. 제 채널을 어떻게 잘 잡아주실 수 그리고 요게 이제 뚜껑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프라이팬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채반 넣어서 쓰셔도 되고 요거 올려서 스티머 쓰셔도 되고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아니면 궁중팬처럼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쓰면 제가 약간 조금 더 빨리 끓으라고 뚜껑을 닫아놓을게요. 이게 뚜껑이 이제 스팀홀도 여기 있거든요. 요렇게 있어가지고 온도 스팀이 그대로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조리도구를 내가 막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간편하게 쓸 수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 창에다가 써놨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가입 안 하셔도 그 간편 가입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로
하셔서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선물이 있습니다. 구매 인증 댓글 남겨주신 라이브 댓글이 아니라 그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는 20분께 이게 14,000원 상당의 필러예요. 요즘 당근 라떼 저 많이 해먹거든요. 요 당근 라떼 해먹을 수 있는 필러 요게 20분에게 선물로 갑니다. 근데 댓글을 구매하시고 바로 달아주셔야 배송할 때 이걸 같이 배송해 주니까요. 이거 잊지 마시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몇 번? 뒷번호 네 자리 누르셔서 1234 저 구매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거 전달해서 이거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상품이 있는데 이게 자석이에요. 아이 마그넷 자석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나는 그냥 편하게 딱 거치하고 싶다 하실 수 있잖아요. 벽에다가 거치하고 싶을 때 요걸 그대로 붙여가지고 딸깍 붙여놓을 수 있어요. 그대로 붙여가지고 요렇게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벽에도 편하게 거치할 수 있는 요게 5,000원, 10,000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니까 잊지 마시고 요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기 댓글, 스토리, 인스타그램 스토리 댓글 남겨주시는 분에게는 무려 3만원 수복 쿠폰이 나가고요. 그리고 일반 SNS 댓글, SNS 후기 남겨주신 분은 10,000원 수복 쿠폰이 나갑니다. 잊지 마시고 꼭 댓글로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꼭 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 어떤가요? 제 목소리는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멀티팬 세트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멀티팬 세트 D펜 풀 세트가 199,000원인데 오늘은 거의 반가격인 109,500원에 판매합니다. 광고가 제 목소리 이제 지금 들리나요? 들립니다. 들린다고 합니다. 아, 이게 재밌는 게 이 재미가 있어요. 돌리는 재미. 프로펠러 무릎 꿇을 때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꿇고 있. 그러면은 오. 자, 이제 팔팔 끌어요. 이제 여기에 끓는 데다가 환희님의 파스타를 넣습니다. 오늘 우리 또 유튜버 게스트로 오신 분이 또 한 분 계시거든요. 이솝 유튜버님이 술방 하시는 이솝 유튜버님이 지금 대기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요거 맛있게 파스타를 끓여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마이크가 저희 무선 마이크를 썼는데 무선 마이크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진짜. 자, 지금 끓고 있습니다. 이거 몇 분, 저는 이 파스타 할 때마다, 삶을 때마다 맨날 이거 몇 분 해야 될지 늘 고민인데, 이제 보통 이제 1인분 하면 몇 분 정도 끓이면 적당? 저는 그냥 푹 삶아요. 푹?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알단테라고 해가지고 살짝 덜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그거래요. 이제 요즘 젊은 세대 보고 MZ 세대 들어가잖아요. MZ 세대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지고, 딱 파스타 먹고는, 이게 알단테가 아니잖아! 이러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면이 너무 퍼졌는데 약간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그러잖아요. 라면이 이거 너무 퍼졌다. 이게 좀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은 세대. 그거고 그냥 막 푹살만 상관없다. 근데 너무 적게 하신 거 아니에요? 1인분밖에 안 하는 거 같아. 이게 만든 다음에 방송하면서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아, 불어서. 네, 불어서. 미리 그래서 그럼 약간 조금 미리 꺼냈다가 부르면 그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어차피 스티머에다가 같이 해도 돼요. 올려요 그냥. 그렇죠. 올리는 전 거죠. 그렇게 했어요. 밑에서는 끓고 위에서는 그대로 오리고기를 그대로 하고 그대로 이렇게 올려요. 예, 이렇게. 아, 오리고기 더 많이 준비할걸. 그러니까 우리 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스티머 우리 습성이 그 장난 아닌데 너무 적게 하죠. 스튜디오에 있는 스티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담겨요. 예. 제가 어제 가재를 엄청 큰 걸 두 마리 올렸는데도 남아서 옆에 호박도 올리고 여러 가지 다 올렸는데 지금 버섯, 네, 버섯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버섯으로 준비하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여러분들이 요리하실 수 있어서 편하게 요리가 되는 것 같아요. 팽이버섯과 예, 한 번에 두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예, 두 가지. 밑에는 아직 파스타, 끓고 있죠. 위에는 저도 이거 어제 방송했는데 계속 스티머만 쓰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삶고 있습니다. 이 뚜껑 안 덥나요? 잠깐 올릴 게 있어가지고. 아, 여기에 또 올릴 게 있어요. 우리 환희 주방님은 지금 카메라를 계속 각도 조절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자, 요 스티머 지금 탐나실 텐데 이 스티머가 지금 199,000원 풀세트, 요거까지 풀세트입니다, 여러분. 요게 그린도 있고 요가 요 색깔 옐로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드도 있습니다. 우드는 조금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우드는 세트가 91,600원 네, 사실 수 있고요. 요거는 실리콘 세트는 109,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 라이브 특가가 2주 동안 계속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착순 20명에게 요 필러가 간다. 이 당근라벨 필러 요거 항상 구매하고 싶잖아요. 요거 나 진짜 사고 싶은데 하실 텐데 요게 20분한테 구매인증 댓글 호박내하우스 라이브 영상 댓글창에 쓰시는 분들께 요거 구매인증 댓글 20분께 요거 드립니다. 그리고 환희 주방님 통해서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은 배송 요청사항에다가 환희라고 써주셔야지 저희가 환희님 또 챙겨드리고 하니까요. 환희라고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색깔이 예쁘죠? 저는 여기 그린색이 예쁘더라고요. 그린색이 이 빨간색이랑 대비되면서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그린색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은 난 그냥 노멀한 옐로우 할 거야 나는 또는 우드로 할 거야 하시는 분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돼요. 자, 이제 뚜껑을 덮고 찌면 되겠죠? 이렇게 찌면 밑에서는 파스타, 위에서는 지금 오리고기, 훈제 요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스팀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로 스팀이 살짝씩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환희 주방님은 요리도 하셔야 되죠. 카메라도 만지셔야 되죠. 마이크도 보셔야 되죠. 그래서 너무 바쁜데 여러분들이 진짜 요 고충을 아셔야 돼. 준비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마이크가 이렇게 될지 몰랐네요. 네, 마이크가 제일 속을 많이 썩이더라고요. 라이브 할 때는. 다음번에는 마이크 천장에 달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죠? 네. 여기 천장에도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마이크가 하나 큰 게 내려오면 되겠네. 아, 그럼 되네요. 그러면은 괜찮겠네. 네. 네. 그러면 이 소리도 잘 잡히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여러분 많이 사주셔야지 또 환희 주방님이 마이크도 사다가 달아줄 수 있어요. 자, 중간에 그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아, 너무 편해. 이 정도면 다 익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익혀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익혀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익히고. 아, 너무 안 익는다 했더니 지금 가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 가스가 없어. 저 오늘 처음으로 환희 주방님 스튜디오 왔거든요. 여기 스튜디오 빌릴 수도 있고 이쪽 공간에 또 룸도 또 두 개 있어서 야경이 또 끝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또 스튜디오 오픈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또 만들 거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스튜디오 이용할 때도 지금 장비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스튜디오도 많이 예약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요즘에는 독서 모임이나 뭐 여러 가지 모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공간 대여도 많이 네, 하니까요. 네. 이렇게 아무데나 지금 하나에 지금 좌석이 세 개 붙어 있거든요. 아무데나 거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이거 돌리고 돌리죠. 그거 돌리면서. 아, 불이요. 근데 요즘에는 전 요리를 하다 보니까 막 이래요. 요게 실리콘이 있어가지고 별로 뜨겁지 않아서 만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나무니까. 네, 대나무니까
예, 위험성도 적고 좀 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파스타 할 때 쓰실 거죠? 예. 예, 요거는. 요게 요게 딥팬 풀세트입니다. 풀세트가 요렇게 아까 304 스테인리스 채반이 들어가 있고, 팬이, 깊은 팬 28cm가 들어가 있고, 요 나무, 요 대나무, 요 판이, 스티머 판이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 하나만 있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굽는 거, 찌는 거, 볶는 거, 그 다음에 끓이는 거 다 하실 수 있어서 요거 한 세트만 준비하셔도 되니까 나는 다 필요 없어 하나만 할래 하시는 분은 요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찜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 찜 요리가 제일 건강한 요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쵸. 원재료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온에서 볶다 보면은 네. 유증기라던가 미세먼지가 나오잖아요. 네. 뭐 저는 맨날 그런 거 마시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부터 안전하죠. 그리고 찜 요리는 대부분 건강한 식재료로 뭐 어떤 소스 같은 거 넣지 않고 그대로 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이 원재료의 맛을 즐겨야 건강에 좋긴 하거든요. 소스도 되게 좋아하지만 원재료의 맛도 있는 그대로 즐기게 되면 요리가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오리를 찌게 되면서 오리 기름이 좀 나왔잖아요. 아~ 만약에 내가 오리고기를 사용한 파스타를 만든다 그러면 이번 고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오리 맛도 여기 살짝 낼 수 있겠네요? 예. 약간 저 뭐야 면수에 오리 맛이 나게 되는 이걸로 하셔도 되겠는데? 이걸로? 네. 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안 뜨거워요? 뜨겁죠. 요리사의 손은 강합니다. 자, 가서 이제 뜨겁게 얘는 어떻게 올릴까요? 더 쪄야 되죠, 얘는? 아, 마치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아, 잠깐 동안 더 찌면 될 것 같아요. 올려요? 예, 올리시고 네. 부추 여기 있어요. 부추만 썬 거. 자, 요거 그냥 그대로 올릴게요. 이게 별로 안 뜨거우니까 예. 손으로 잡 그냥 올려도 되니까 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게 이제 2.8 되게 알루미늄 바디가 두꺼워가지고 굉장히 오래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팬 자체가. 자, 이렇게 부추를 넣고 찌게 되면은 부추 향이 은은하게 배요. 마지막에 부추를 예. 하긴 부추는 너무 빨리 넣으면 이렇게 푹 퍼져가지고 맛도 없고 식감도 덜한데 이렇게 올리면 아주 맛있게 뭐 잠깐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구매 인증 댓글 남기시는 분들께 요거 20분께 드리니까 요거 진짜 필수거든요. 요걸로 당근, 양배추 다 갈 수 있으니까 요거 꼭 하나 가져가십시오. 구매하신 분들은 곱하기 해서 몇 번, 뒷번호 4번 쓰시고 구매 인증 합니다 라고 바로 해주셔야 다음날 배송할 때 잊지 않고 요걸 보내드리니까 선착순 20분께 요거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주방에다가 요거 거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요거 사셔가지고 부착해서 여기 딱 걸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개 세트가 5,000원, 네 개 세트가 10,000원이니까 원래 가격은 아마 더 비쌀 텐데 지금 이번에 많이 할인, 거의 반값에 할인하니까요. 이번에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기술 디자인 특허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석 제품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지만 얘가 레드닷 어워드, 이 로이츠앤 브랜드 자체가 13년 내내 소비자 대상 받았었고 디자인상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런 디자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레드닷 어워드를 비롯해서 그런 거 많이 받아서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재빨리 내리고 내리고 자, 프라이팬 올려주세요. 요거 올립니다. 요거는 프라이팬, 요거는 멀티 냄비 세트예요. 멀티 냄비. 요거는 팬으로도 쓸 수 있고 냄비로도 쓸 수 있어서 멀티를 쓸 수 있는데 요것도 가격이 조금 비싼데 198,000원짜리를 10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요거 같이 4개 같이 갑니다. 주방 도구 세트까지 같이 갑니다. 요거 한번 지금 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팬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같이 들 수 있어서 이렇게 들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하나로 하면 편수로 하면 조금 힘든데 양수처럼 쓸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펴면은 범랑 처리된 거예요. 세라믹 코팅이 나왔거든요. 아,
보통 이제 도자기를 구울 때 유약을 바르잖아요. 네. 그래서 세라믹 코팅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리브를 두르고. 예, 커팅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스틱, 넌스틱 처리가 돼 있어서 요리 재료가 아주 잘 붙지 않고 요리가 된다고 합니다. 베이컨 넣습니다. 아, 소스는 미리 만들어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 만들어놨고 지금 베이컨 넣었고요. 베이컨 향이 그대로 납니다. 찜의 경우에는 되게 정말 쉬우니까 한번 만들어 드세요. 네. 소스는 그냥 초간장이라던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만두 찍어 먹을 때 쓰는 그런 양념장 있죠? 네네. 그런 거 드셔도 돼요. 찜 소스도 많이 먹던데. 소스로? 아, 찜 소스, 네, 그렇죠. 찜 소스에다가 뭐 설탕이나 뭐 알룰로스나 이런 걸 살짝 넣어가지고 후추 넣어가지고 아니면 레몬 이런 거 레몬즙 짜서 넣어서 먹으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도마도랑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에 사연이 있습니다. 이거 못 구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녀서 겨우 하나 남은 거. 편한 게 그거죠. 이렇게 굽다가 아니 이제 기존에 들도구는 이렇게 굽잖아요. 이러다가 와가지고 잡으면 아 뜨거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니까요. 예. 이렇게 돌리죠 또. 돌려. 이렇게 돌려. 게다가 이게 일단은 이게 3초 코팅이 나죠. 3초 코팅. 코팅을 세 번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안쪽은 이제 스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덕션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스텐이 들어가야 되죠. 네. 쓰려면 네. 인덕션은 처리하면 안 되죠. 네. 딱 붙이고 다시. 그래서 이게 가스레인지 오븐 다 쓰셔도 되고 그리고 프라이팬을 오래 쓰려면 너무 강불에다 하시는 것보다는 중약불 정도? 중불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프라이팬이 아무래도 손상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소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게 토마토 소스인가요? 네. 아. 밥도 못 먹었는데 김치는 벌써 됩니다. 여기에 베이컨, 양파, 아스파라거스, 올리브도 들어갔네요. 네, 올리브도. 확실히 올리브가 들어가야 향도 있고 모양도 예쁜 것 같아요. 파스타까지 넣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첼로데프를 많이 쓰거든요. 네. 광고처럼은 많이 광고를 치긴 하는데 초심자분이 쓰기엔 아까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진짜 일단 무거워요. 쇠는 무겁죠. 게다가 전문가용 팬의 경우에는 코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코팅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별거 없죠. 게다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무게감도 네. 덜하고. 근데 알루미늄 팬도 이제 같은 알루미늄 팬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약한 거는 잘 벗겨져요. 넌스틱이라고 하는데 넌스틱이 느껴지시나요? 어때요? 주방장님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편하게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져요. 그래서 이게 요리도 좋지만 설거지도 굉장히 편하다고 해요. 제가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냥 키친타월로 쓱 닦아도 될 정도로 묻어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가볍게 잘 돌아갑니다. 편하게. 오, 지금 빨리 먹고 싶다. 요리가 편하고 쉽고 청소가 간편해 요리를 하게 되는데 요런 넌스틱이라는 게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요. 사이즈도 24cm인데 꽤 크네요. 24cm가 되게 요리하기 편한 것 같은데 우리 바쁘신 한이의 주방님 요게 지금 멀티냄비예요. 멀티팬이에요. 멀티팬. 멀티팬 세트는 13만 7천원인데 75,000원. 13만 7천원인데 75,000원입니다. 요게 두 개 같이 합했을 때 79,000원이고요. 요거 세트는 13만 7천원을 7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요렇게 두 개까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니까. 또 돌리죠.
이렇게 하니까 밑에 묻는 거는 많이 없다. 여기서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돼요. 물론 여기서 뚝뚝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와, 이게 센 불인데도 별로 많이 안 들러붙는데. 자, 이제 됐습니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어요. 오! 눌러붙지 않는 거 보이시나요? 넌스틱. 자. 뭔가, 소스 아까 되게 꾸덕꾸덕하게 진했는데 굉장히 센 불로 했는데도 잘 눌러붙지 않아서 프라이팬이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아, 근데 지금 스튜디오에 파스타 팬이 없어요. 아, 파스타 접시가 없어요. 파스타? 여러분 구매 많이 해주셔야지 환희의 주방님이 또 파스타 접시 예쁜 거 또 사실 수 있으니까 구매 많이 해주세요. 요거 지금 저희가 장민호 세일로 좀 하다가 지금 세일이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제일 쌀 때, 최저가 구매 가능할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그린색, 옐로우색, 우드까지 있으니까 우드가 조금 더 싸니까 난 조금 저렴한 거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드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에, 고정 댓글에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가셔가지고 네이버 간편 로그인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20분께는 구매 인증하신 분께 요거 같이 드리니까요. 요거 같이 드리니까 꼭 구매 인증하셔서 요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셔야지 배송할 때 얘를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구매하신 분은 바로 이 라이브 댓글 창 말고 유튜브 호박네하우스 이 라이브 댓글 창에다가 작성해 주셔야지 제가 체크가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요리가 완성됐고 얘는 아까 다 이미 끝났다고 하셨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 예, 오리 훈제까지. 이거 짠. 뚜껑을 열어볼까요? 네. 자, 요거 파스타하고 훈제로 네. 지금 완성이 됐어요. 아니 사실 이게 찌다가 중간에 대파를 건져내야 되는데 네. 뭐가 될까? 조리하러 지금 아 이게 마이크 마이크 사고가 사실 제일 큰 사고긴 해, 그죠? 그죠. 마이크 사고는 있으면 안 되는 사고인데. 오늘의 교훈. 호빵할 때는 무슨 마이크 쓰지 말자. 자, 요거 열어볼까요? 지금 언제 여나요? 지금 열어볼까요? 열어요? 예, 열어보세요. 자, 엽니다. 짜잔. 오리 훈제가 요렇게 열렸습니다. 이거를 잘 보이죠? 오리 향이랑 부추 향이랑 잘 같이 나니까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요렇게 저는 이제 앞에서만 촬영해가지고 자꾸 요렇게 드는 습관이 있는데 자 요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요렇게 색깔이 이 빨간색 토마토 파스타하고 이 초록색 오리 훈제 찜 같이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까 멀티팬 썼었고 그리고 이 스팀팬 써가지고 요리를 했고요. 우리 소스 데우는 거 여기 쓰기로 했는데 요거는 오늘은 디스플레이로만 씁니다. 그렇네요. 소스를 데우기로 했는데 20cm 양수팬 요 양수냄비 세트는 127,000원인데 오늘 69,000원에 할인하니까 요것도 요거 진짜 편해요. 20cm면 웬만한 집 찌개 국요리 다 이걸로 끝나거든요. 카레 다 같이 되니까 요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69,000원에 겟할 수 있고 우드는 63,000원이에요. 우드 세트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멀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 찜기 요거요. 스티머. 예, 스티머. 왜냐면은 제 경우에는 조리석을 많이 쓰는 게 28에서 30cm짜리 웍을 많이 쓰거든요. 그쵸. 궁중팬. 네. 근데 궁중팬에다가 찜기까지 쓰니까. 예. 요거는 궁중팬으로 쓸 수도 있고 스테인리스 찜기로 할 수도 있고 삶는 것도 되고 그리고 국요리, 찌개요리, 볶음요리 다 되니까 요거는 딥팬 풀세트 28cm 요건 199,000원짜리가 109,500원에 나무 우드 주걱일 경우에는 91,600원입니다. 그리고 홀더를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추가로 이거 안 쓰시는 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낱개 구성으로 했어요. 5,000원
2개 5,000원, 4개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아, 이 주걱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주걱이 요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계란말이 할 때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날 것 같고요. 어느 방향에서 했잖아요. 어느 방향. 이게 요 방향일걸요? 예. 다 해도 되긴 소리, 했는데 소리 속지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암수기 때문에 하나는 안 되죠. 이렇게. 아, 오늘은 이제 뭔가 자, 찜기 대박. 아. 스티머 찜기 대박. 자, 요거 28cm라서 굉장히 넉넉하게 할 수 있다. 칠 수 있다. 밑에, 그러니까 요리를 한꺼번에 두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찜기, 위에 찜기 있고 밑에는 삶는 거 하시면 돼요. 저는 밑에다 계란 삶고 위에다 가재 쪘는데 여러분들은 응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다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 찜 요리 모두 다 찌개 요리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아까 이 멀티팬 세트 이게 75,000원에 사실 수 있는데 이 멀티팬 세트도 깊어가지고 나는 큰 팬을 쓰진 않는다. 어느 정도 24cm면 적당해 하시는 분들은 멀티팬 세트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도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24cm면 보통 라면 같은 끓여 먹을 때 많이 쓰잖아요. 라면이나 소스 데울 때. 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볶음을 한다던가 육수를 내기 때문에 좀 더 큰 사이즈를 쓰는데 중식에서는 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작은 거 많이 써가지고 저는 좀 조금씩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20cm 양수팬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이게 네 가지 세트가 색깔이 여러 가지라는 거 요 옐로우, 그린, 우드 세 가지 색상이니까 보시고 1, 2, 3, 4, 4, 5, 6, 7, 8 90, 11, 12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보시고 원하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 제가 특이하게 20분 구매 후기 인증 요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요즘 다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후기하면 3만원 스타벅스 3만원짜리 쿠폰을 드리니까 이것도 드리고 그것도 드려요. 그러니까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14,000원 그리고 3만원 하면은 44,000원 정도 되는 걸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69,000원짜리 75,000원짜리 사시면 거의 2-3만원에 이거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번에 구매 인증 꼭 하시고 스토리 하나 작성해 주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호박야우스 라이브 영상 댓글에 순차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제가 이게 카운트가 돼요. 양쪽에서 하면 조금 헷갈려서 내가 먼저야 이러면 헷갈리니까 호박야우스 창에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석은 처음 봤어요. 찜기도 대나무 제일 좋고 예, 저 대나무 찜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약간 그 스텐은 뭔가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차가운 느낌. 뭔가 금속성의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우드 계통의 경우에는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스텐은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찌개 되면은 이 찜기 벽이라던가 뚜껑이 응결이 돼요. 네, 맞아요. 특히 물 떨어지면서 찜빵 같은 경우에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대나무 찜기 같은 경우에는 여분의 수분이 옆으로 빠지니까 그 점은 정말 좋죠. 물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찜기 쓰신 다음에 잘 말려야 돼요. 네. 잘 안 말리고 수분이 있으면 대나무가 약해지더라고요. 빨리 말리고 건조시켜서 잘 보관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셔야지 괜히 또 잘못 보관하면 요즘 습기 많은 여름이라서 대나무가 취약할 수 있으니까 잘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속을 했다가 곰팡이 쓴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니까요. 이 곰팡이 쓸기 좋은 날씨라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이 바짝 말리세요. 햇빛 좋잖아요. 요새 햇빛 좋을 때 바짝 말려가지고 보관하시고 그리고 안에다가 쑤셔 박아놓지 마시고 좀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물망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걸 쌓으시는 게 좋죠. 아 그물망? 예. 아
마늘, 양파망 이런 거? 네. 혹은 혹은 어디다가 이제 봉지 넣는다면은 네. 실리카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요즘 뭐 김을 먹던가 뭐 먹던가 하면 다 보관 습기 제거제 하나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넣어가지고 보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제습제를 항상 주방에다 놓거든요. 그거 옆에다가 두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언제 먹어요? 네? 뭐 슬슬 방송을 종료하나요? 자, 그러면 오늘 아직 6시 45분이에요. 예. 우리 6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쵸, 15분 정도? 시작했죠? 15분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자,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해드린 이 지금 공구 제품은 세 가지입니다. 양수 냄비 세트 20cm 그리고 24cm 멀티팬 세트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실 수 있는 멀티 냄비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셨던 요 스티머가 있는 디펠 풀 세트 요게 가장 비싼데 19만 9천원짜리가 10만 9,500원에 요거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인증하신 20분께는 바로 요거 요 필러가 같이 갑니다. 이 필러 구매 인증 뒷번호 4자리 쓰셔서 호박리하우스 라이브 댓글 창에다가 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바로 그쪽에서 확인하시고 배송할 때 얘를 배송하니까요. 나중에 하시면 안 되고요. 배송을 구매하시면 바로 이 구매인증을 제 거에 달아주셔야지 이게 바로 배송할 때 같이 갑니다. 잊지 마시고 이거 같이 해주시고 배송 요청란에다 환희의 주방님 보고 하신 분은 환희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트 링크가 어디인지 다시 알려주세요. 제일 위에 제가 그 댓글을 고정해놨어요. 고정 댓글 창에 예, 환희 주방이라고 그 위에 링크가 있어요. 네, 거기. 예. 제 댓글에도 바로 맨 위에 고정 댓글로 해놨으니까 네. 거기서 보시고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가시면 그 로그인해야 되는데요. 그 간편 로그인 사용하시면 돼요. 자, 언제까지 네. 할인 기간인가요? 2주간 다다음 주 일요일까지. 다다음 주 일요일까지 할인이니까요. 그때까지 구매하시면 되고 다만 조금 빨리 구매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 구매 인증 선착순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요거 구매 인증은 20분한테 선착순이 갈 때 구매하셔라.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0억 3만원 쿠폰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후기 인증을 해주시면 거기에 번호 눌러주시면 돼요. 구매하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구매하시고 스토리 인증 후기를 하시면 저 여기다 스토리 올렸어요 하고 댓글창에다 써주시면 한 번 더 구매 인증도 나가고 스토리 인증도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가져가시고 필러도 가져가시고 스벅 상품권 3만원도 가져가시고 난 스토리 안 올리고 그냥 일반으로 올릴게요 하시는 분은 구매 인증 그 스토리 말고 난 여기에 올렸어요 하시는 분은 만원 쿠폰이 선착순 10분께 갑니다. 10분 10분 만원 3만원 그리고 필러는 인증하신 10분께 20분께 가니까요. 자, 구매 인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매 이후 후기 작성하면 되나요? 구매 인증은 구매 인증 구매하시면 저 몇 번 저 1, 2, 3, 4 뒷번호 써주시면 돼요. 제 호박내하우스 그 제 거를 여기다 나중에 써주셔야겠네. 제 유튜브 거기 공구 영상 밑에다가 누구누구 공구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공구 1, 2, 3, 4 했습니다 하시면 그 1, 2, 3, 4 해당되는 분께 배송할 때 요거를 같이 배송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호박내하우스 지금 라이브 공구 창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그 댓글 창에다가 저 공구했어요. 누구누구입니다. 이름 써주실 필요 없고 뒷자리 네 번호만 적어주시면 업체에서 그대로 고분한테 요거를 같이 배송해 주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늦게 쓰시면 요거만 따로 배송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구매 인증 하시고 바로 저한테 댓글을 날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떼가지고 딱 부착하면 돼요. 벽에다가 부착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여기다가 거치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냉장고 같은데요? 네, 냉장고든지 이걸 붙여는 사람 없잖아요. 나도 주방에 여기 보면 오목하게 들어있어서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움직입니다.
그냥 주방에다가 거리 안 그래도 없었는데 이거 붙여야겠다 하는 분들에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게. 괜히 공부방에 붙이지 마시고요. 네, 공부방에 이걸로 누구 이렇게 짜내기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추가로 5,000원 만원에 추가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전 제품 세트 다 5만원이 넘기 때문에 무료 배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요거만 구입하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그 외에는 다 무료 배송이다. 예, 무료 배송이니까 잊지 마시고 구매 인증 댓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환희 주방님이 여기에 마이크도 달고 파스타 접시도 사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이쪽이 더 알차게 쓸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제 라이브 창에 많이 없어가지고 환희 주방님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이 요리 준비해야 되죠. 장 봐야 되죠. 이 카메라 세팅해야지. 마이크 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하루 종일 이거 한번 방송하실 때 애를 많이 쓰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사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실 수 있게 또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 재밌게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일 라이브도 면인데 오늘도 면을 했네요. 이 파스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소스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소스. 보통 사서 하긴 하는데 예. 그래도 뭔가 난 맛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어요? 요령이 있다면요. 네. 우리나라 요리할 때 다진 마늘을 센 불에 넣고 볶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서양이나 이탈리아 요리에서 그 이런 소스를 만들 때는 마늘을 센 불에 볶으면 안 돼요. 아. 마늘을 통마늘을 살짝 으깬 다음에 저온에 기르면서 데워준다는 느낌. 아주 잘못해서 센 불에 하면 탄 맛도 나고 막 예. 막 프라이팬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타는 것도 없고 센 불에 볶으면은 이 거품 부분이 약간 바삭하게 되면서 경화가 되면서 향이 안 나오게 돼요. 아, 향이 잘 나오게 하려면 천천히. 낮은 예. 불에 볶아야 된다. 예. 그리고 천천히 하고 올리브유는 듬뿍. 올리브유 기름 아끼지 마세요. 기름 아끼지 마라. 네, 기름 아끼지 마. 기름 아끼지 마. 올리브 향을 많이 넣어주고 기름 많이 넣어주고 네. 아까 그래서 그렇게 꾸덕했나? 올리브를 많이 넣어주는 네.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마늘을 약한 불에 볶아라. 그 다음에 올리브유는 듬뿍 넣어라. 그리고 소스 막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홀토마토 통조림을 쓰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 우리나라 예? 잠시만요. 사장님이 오셨네요, 누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토마토 소스, 홀토마토 자체를 팔잖아요. 토마토를 예.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토마토 그 홀소스 그걸 같이 넣으면 훨씬 맛있어요. 저는 집에 방울토마토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걸 집어넣으면 진짜 또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매번 준비하기 어렵다면 홀토마토를 그냥 통째로 넣어주는 거예요. 일단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국산 토마토는 맛이 약해요. 네. 예, 약하기 때문에 방울 토마토나 아니면 홀 토마토가 괜찮은 게 통조림이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저렴해요. 아, 저렴하게. 예, 통조림이니까. 네. 그리고 그걸 듬뿍 집어넣고 천천히 열어가요. 보통 얼마 해요? 홀 토마토 한 번도 안 잡았는데. 한 캔이 2,000원. 근데 그게 있어요. 한 캔은 2,000얼마인데 2.5kg라면 6,000얼마 이런 식이에요. 큰 거 사시고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저렴하게 파스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쵸. 올리브 오일을 아끼지 마라. 마늘은 저 낮은 온도에 저온에 볶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소스, 토마토 홀소스를 듬뿍 넣어서 하면 무조건 맛있다. 다른 재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먹으면 누구나 맛있는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 수 있다. 오리는 쪄서 오리 이거 한번 찐 거 훈제라서 또 가볍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부추랑 이거 따로 소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여기 곁들여 먹는 소스라면요. 네. 간장, 레몬즙, 물, 설탕. 그리고 약간의 참기름. 그러니까 흔히 폰즈 소스라고 하죠, 폰즈. 네.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간장, 레몬즙, 물. 요걸 네. 비율을 잘 섞어야 되는데 어떻게 네. 비율을 섞어요? 간장이 약간 두 큰술 정도? 간장 두 큰술. 설탕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레몬즙이 약간 한 큰술 분량?
그리고 물을 약간 넣어줘요. 물 한 두 큰술 정도. 약간 묽은 간장 같은 느낌이죠. 묽은 초간장. 그럼 간장 둘, 물 둘, 나머지 설탕 하나, 그 다음에 레몬즙 하나 이렇게만 섞어서 먹어도 예.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집에 레몬즙 같은 거 하나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편하게 찍어서 상큼하게 올여름 더운데 지금도 되게 더워, 바깥은 더운데 상큼하게 보양식으로 준비해봤는데 요게 뒷팬 하나로 거의 다 끝났네요. 아까 요리가 네, 거의 뒷팬 하나로 그러니까 저 같은 거는 보고 딱, 제품을 딱 보시고는 커탈로그 딱 보시고는 아 이거는 뒷팬 하나 써도 되겠다. 맞아. 네. 뒷팬 자,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니까 네. 뒷팬 하나 세트가 얼마였죠? 109,000원입니다. 198,000원인데 109,000원. 이게 뒷팬 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조리 도구가 4개가 다 가니까요. 4개랑 아까 스티머 그리고 밑에 스테인리스 삶는 거 채반까지 해서 밑에 또 28cm 웍까지 해서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99,000원이 109,500원 거의 반값에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꼭 구입하셔서 반값에다가 3만원 수보 쿠폰 그러면 79,000원이잖아요. 여기다가 요거 로이첸 요거까지 가져가면 만원 빼면 6만원대로 다 구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스팀팬 지금 구입하셔야지 다시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거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이거 괜찮은 거 사려면 대부분 만원 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14,000원짜리 그대로 가니까 정품이에요. 로이첸에서 파는 거 로이첸이 13년 동안 브랜드 대상 받은 브랜드니까 믿고 구입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 비가 다시 온다는데 샤브샤브랑 맛있는 음식들을 해 먹어봐야겠네요. 네네. 요거 샤브샤브 해도 되겠다. 뒷팬이니까 그쵸? 그쵸 예. 예, 그리고 맛있게 요 소스 만들어가지고 해먹으면 예. 되니까. 아니면은 이왕, 네. 아니면은 냄비 사이즈 약간 작은 거 해가지고 네. 밀푀유나베 비슷한 거 해봤죠. 밀푀유나베. 여기 뒷팬에다가 아 여기 멀티팬 세트에다가 하면 되겠다. 그쵸? 그쵸. 예. 예, 그 사이즈 24cm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 샤브샤브 소스 한번 팁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아까 그 폰즈 소스에다 같이 쓰거든요. 네. 다만 네. 들어가 거기다 이제 기름을 약간 넣어주면 또 맛이 풍성해지는데. 아. 삶을 때는 그냥 물에다 삶아요? 아, 육수를 써요. 육수를. 네. 뭐 가추버시 쓸 때도 있고 뭐 새콤 육수를 쓸 때도 있고. 근데 제 경우에는 다시마하고 가추버시로 육수를 내고요. 다시마. 네. 그리고 찍어 먹는 폰즈 소스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데 샤브샤브 찍어 먹는 스위트 칠리도 주잖아요. 맞아 맞아. 네. 혹은 폰즈에다가 기름만 달리세요. 뭐 참기름을 써도 되고 아니면 땅콩기름을 써도 되고. 아 땅콩기름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다양하게 해서 샤브샤브 즐겨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찜 요리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만두 쪄 먹어도 되지만 또 찜 요리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생선. 오리찜? 생선. 생선. 네, 생선. 그럼 생선을 아무거나 그냥 위에 찌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맛있는 생선이 일단 뭐 민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등어 찌지 마시고요. 등푸른 생선 찌지 마시고. 그 담백한 생선을 쪄야 된다는 거죠. 기름기가 별로 없는. 기름기가 별로 없는 민어. 우럭이나 도미. 우럭, 도미. 그렇다. 흰살 생선. 네. 예, 흰살 생선 같은 거 찌셔가지고 그것도 폰즈 소스에 찍어 먹나요? 폰즈 소스에 찍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저 중국식 찜 요리 청정어라고 있어요. 청정어. 그런 걸로 찍어 먹어도 되고. 생선에다가 대파하고 네. 생강을 얹어서 쪄요. 네. 그러면 대파하고 생강이 비린내를 잡아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걷어내고 위에다가 파채를 듬뿍 얹고 끓는 기름을 살짝 뿌리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럼 치익 하면서 이제 파에서 맛있는 향이 나는 기름이 나오죠. 튀긴 기름도 넣던데. 네. 예, 그렇게 넣어가지고 지식해서 네. 이렇게 먹기도 하던데. 표면에도 간장 딱 뿌리면은 그것만으로도 맛있어요. 이걸로도 진짜 찜 이게 사이즈가 28cm라서 웬만한 생선 아주 큰 생선 아니면 다 들어가니까 한번 보양식으로 해먹어야겠다 하면 여기다 민어 하나 사가지고 요즘 또 싸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셔가지고 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장민호 씨가 선전하는 모델로 있는 아이마그넷 요거 상품으로 딥펜, 양수펜 그리고 여기 멀티펜까지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으셨는지. 저는 스티머 세트. 무조건 묻지 말고 스티머 세트. 묻고 따지지 말고 스티머 세트. 저는 멀티펜 좋아요. 멀티펜 요 24cm짜리 요거는 일반 집에서 어떤 거든지 편하게 쓸 수 있어서
75,000원이니까 싸니까 좀 더 싸니까 75,000원에 똑같이 혜택이 다 가니까요. 요거 14,000원짜리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후기 남기면 3만원짜리 스벅 가니까 3만원에 이거 멀티펜 세트를 다 가져갈 수 있네. 어, 그렇네요. 예, 이건 정말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나는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멀티펜 세트로 137,000원짜리 75,000원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좀 제대로 요리해 먹고 싶다, 건강한 요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 스티머 이 딥팬 풀세트를 109,500원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좀 엉뚱한 얘기 같을 것 같은데 구입하면 스피너가 생기는 셈이에요. 스피너? 이게 돌리는 장난감 같은 거잖아요. 돌리는 장난감. 자, 이렇게 재밌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특허 낸 거예요. 아무나 못 쓰기 때문에 다른 상품이 비슷한 게 나오겠지? 안 나옵니다. 이걸로 해서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 나온 상품이니까 재밌게 요리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안전하게, 진짜 이거는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다가 이렇게 놓고 태워 먹지 않고 그냥 여기다 딱 붙여놓고 뭐 씻고 다시 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1시간 했는데요. 이걸로 한번 맞춰볼까요? 아, 마이크 트러블. 마이크, 초반에 마이크 에러 많이 나서 죄송하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에 또 재미난 라이브 커머스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호박내 하우스도 구독해 주시고, 제 걸로 들어오신 분이라면 환희의 주방님도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구매하시고 댓글은 구매 인증 댓글이나 모든 댓글은 호박내 하우스 쪽에 달아주세요. 제가 양쪽으로 갔다 와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제 쪽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네, 마칠게요.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환희 주방은 내일 뵙죠. 안녕. 저도 아마 곧 안녕. 예, 감사합니다.